275 보호 마스터시고 방물을 안 쓰시네. 그래도 방물을 넣어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이건 뭐야? 사냥용 보스용 아니에요? 아니, 이게 위치 설정을 안 하셨대? 뭐야, 이거는? 아니, 이거 위치가 이제 제대로 됐죠? 뱀픽업은 어허 참 많이 하셨구만. 의지는 안 하셨네. 무릉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좋지 않나요? 의지 안 쓰나 원래. 그렇군. 이게 바로 무릉용 세팅인가요? 코어하기 부족해? 아 진짜로? 시그너스 링크가 하나 없으시구만. 9억짜리가 안 되네. 아니, 뭐좀 아쉽다. 아이고, 어마 무시하시네. 시드링이 하기 위한 반지 세팅이로군요. 버들리프트 3레벨. 3레벨은 확률이 75% 아니에요? 공수라서 득딜의 라인 포스를 쓰기 위함이라는 뜻이로군요. 도학. 아구 7만이나 되시나? 아주 이상적인 어빌리티로군요. 이거는 초기 한번 하셔야겠는데. 아쉽지 않을까요? 보스트의 노후에다가. 이거는 초기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개, 세 개는 빼주시는 게. 1, 2, 4, 8, 16 아니에요? 1, 2, 4, 8, 16. 이거는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아. 농장. 하이퍼스텟은 초기에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미르도 쓰시네. 아, 미르 스탯 좋다. 아, 나도 미르로 바꿀까. 내 자리가 뭐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아, 그게 없구나. 와, 맞네. 자리가 많은 이유가 아행메이가 안 쓰시는구나. 야, 그러네. 아행메이가 안 쓰시는구나. 아니, 오히려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아행맥을 뽑고 그 자리 때문에 다른 걸못 넣는 거니까. 좋다.
좋군. 좋은데요. 좋은데? 유니온 바꿨고. 아, 방무 위치를. 아이고, 아이고, 이 팩 공작도 다 하셨네. 어드밴스 블레스의 자리가 빡 빠듯해 보이는 거. 엄마가 공속이 하나 부족한 거 보거든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도 하나 더 없나 치를 가는 거. 리턴작 같은 것만 남은 거군요. 아이고, 윗점이. 헉짝이로 구원. 000. 약하셨네, 다. 옵션 띄우기가 빡세가지고. 어우, 추억 좋다. 6에 30이네. 보아다 못해요. 이렇게 귀신 느낌이 나는구만. 모르고. 세렌 엠블렘은 아끼셨네. 1, 2, 3, 4, 5, 6, 7. 아, 그네. 우리 본조님은 어떻게 하실라고. 우리 본조님은 다 나와 있으시잖아요. 스펙업 나와 있으시고. 윈도우 캡처였나? 이미지는 뭐야? 이거 뭐지? 뭘로 하더라? 본조님 같은 경우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나요? 보자. 잠깐만, 이제 생각 좀. 거대한 공포. 앞으로의 이야기. 윗잠 트라이 보니까 다음 이야기. 다일리.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윗잠 트라이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일링은 뭐. 아, 일단 패스. 아니, 아, 마이스터링은 바꾸면 되겠다. 이거는 교체하시는 게. 교과니까. 교체 가능함. 이거 교체하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몽벨 에디셔널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데이브레이크 에디 될거고. 일단 넘어가고 리턴작 해야되는거. 아, 근데 하이네스에 쓰기 좀 아쉬울까 아쉽긴 하겠다. 모자잇 정도겠죠? 결국 세 줄 띄우는 거. 그 다음에 마기더. 아, 나중에 애매하시겠다, 그치? 되게 금방 맞추셨나 봐요.
황이 애디 좀 아쉽지 않을까요? 황아이. 아무튼 애디가 세 줄은 되게 없네. 이 세 줄이 없네. 장갑 윗점 트라이 해야 되지 않나요? 작업 윗점 좀 윗점과 아랫점이 되게. 아 근데 나머지 작업이 너무 빡세다. 아 근데 숄더거나 이런데는 다 바꿀 수 있잖아.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커맨더 보스 이어링 그 자리 아닙니까 여기. 커포링 커포링 갔어야 돼. 커포링에다가 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배수 간다고. 결국에 나중에 AD 030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 아유 보조도 바꿔야지. 보조 AD 030 해야지. 당장 제일 세게 올라갈 게 보조무기구만. 그렇지. 제일 돈 안 드리고 확정 스펙업 아닙니까? 망토 AD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만약에 나라면 보조 AD 030 가져와. 030 위점 좋으면 좋고. 최소. 아, 어, 여기 혹시 리프 안 되나요? 이 서버는 리프 안 되나? 대단 커플링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이사 가야죠, 이제. 근데 교가 부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는 게 날지도. 이쪽 메타라이. 아 리프가 안된다고? 아 진짜로? 아 둘 중 하나지. 기다리거나 직작하거나인데. 할 거면은 요 정도시면 이제 윗잠 좀 이탈 싹싹싹 돼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페렌 엠블렘이 사실 노작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스타포스나 이런 것도 잠재만 띄우네. 미트라이브 나는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원래 여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새 또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 두 개가 일단 하면 이제 9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9세트 효과가 굉장히 좋던데. 보공 10%에 크뎀 5%에 공마 30이군요. 올테 30에다가 리프가 안 돼. 여기가 아 개인적으로는 뭐 게임하는데 뭐 그렇게 불편한 거 없으면 난 교과 부위는 차라리 깔끔한 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거도 오히려 만들어놨는데. 교불은 이미 질러서 어쩔 수 없지. 새로 살 거 아니면은 교가 보이는 사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당장 여기서 스펙업을 할 만한 게 이제 보조무기가 제일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수업 다 제외하고 장갑만 한다면은 장갑 쪽이겠지. 그죠?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2.9%만 땡겨도 9%가 올라가니까. 아 100만 몇 받았죠. 그 다음에 요 두 놈 아니겠나. 안지 마이스터링도 참 좀 썰어 썸 마이스터링도 어차피 교과라 마이스터링도 좋겠다 그죠? 33% AD 세줄의 리턴작을 가져오게 된다면 04와 함께 랜덤 덱스가 오르겠군.
여기에다가 33% 이상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한번. 근데 뭐 어떡하냐? 이미 산 거는 그냥 해놓고 엔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스펙업 할 것 같은데. 뭐 확정적인 건 그런 것 같고, 이제 뭐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에디 030도 해야 마무리 해야 되잖아. 교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죠. 그죠? 그것도 맞는 부분이. 수업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아, 추억 전승 거니?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뭐, 리턴작 쪽이겠군요, 결국에. 리턴작 및? 잠재의 깔끔함을 만들어 나가는 시나리오일 것 같군요. 세트 효과 먹어야겠구먼. 세트 효과 굉장해 보이네. 미트라의 커맨더 포스 이어링 보조무기 에디 030. 가격 대비 제일 저렴한 것은? 에디 030. 아, 근데 보조무기 에디 030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리턴작이요? 아, 근데 난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직접 하실 거면은 뭐 상관없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장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아쉬울 것 같아. 자기가 옵션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오히려. 후회 안 할 아이템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내 생각으로. 후회할 템이 하는 거 좀 아쉬울 것 같고. 후회할 것 같아. 후회하지 않는 아이템을 만드는 거지. 메모리. 메모리 없네. 저는 교불은 진짜 대충 써도 된다는 사람이라. 후회하지 않는 아이템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템이 없네. 일단은 뭐 어마무시한 해광의 라인업을 가질 거 아니시면은 일단은 뭐 당장 그냥 내가 바꾼다고 쳤을 때 결국에 애드 해야 되고 애드 이놈 언젠가 이게 좀 아 이게 수업이 또 아쉽고요. 솔직히 에디도 그렇고 차라리 나는 교과템은 나는 사는 게 맞다고 봐. 아 에디 이것도 에디 이것도 윗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윗잠 요거는 에디에다가 리턴즈. 추업이 괜찮잖아요. 요런 아이템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보조무기가 제일 가성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리고 커플링 또 미트라의 엠브리 요거 하니까 어차피 이거 사면 되니까
굳이 리턴작을 한다면 망토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성비도 좀 제일 떨어지지. 굳이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 에디션을 이기고 파순이 겠죠. 파순이들 요런거 이제 030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교과부의 이쪽 라인업을 물색한다. 두번째 이미 질러놓은거 에디나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바꾸. 약한 놈부터 에디 030 해야겠죠. 누가 사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군. 아, 돈이 문제죠, 결국. 그냥 쓰다가. 아, 근데 에디션을 5% 먹자고 바꾸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럼 후회하지 않는 데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쉽다. 추업이 아쉽죠, 결국에. 요쪽은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게 장갑이네. 교과 중에. 그 다음에 보조 무기가 최고긴 하네. 아, 맞아요. 에디 세졸 띄우기 힘들어가지고 추업도 해야 되고. 아쉬울 것 같아서 추업도 돼 있고 이런 아이템을 찾아야지 뭐. 그래서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결국에 보조무기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갑. 장갑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나머지는 큰 놈들이군요. 그런 식이 되겠군요. 굳이 리턴작 할 수 있는 아이템 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 그나마 추업도 좋고 하니까. 아 근데 에디도 해야 돼가지고 돈이. 근데 게임에 뭐 욕심이 많이 있으니까 치르게 되는 거겠지. 그렇게 되겠군요. 또 제가 더 말씀해 드릴 게 있을까요? 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근데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만약에 바꾸신다고 쳤을 때 상대가 모든 아이템을 팔기를 원해. 그러면 이놈이 산으로 뜰 수도 있거든요. 리턴작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보통 세트로 팔기를 원하거든. 이거 갑자기 망토가 산으로 돌 수도 있어. 괜히 애매해질 수도 있어서 이거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보통 세트로 팔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산으로 뜰 수도 있어. 그럼 이걸 해가지고 하는 게 또 아까울 수도 있지. 그것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어차피 뭐 지금 보스 가시는 거는 뭐 다 가시니까는 보스적인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네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가장 효율 좋은 거예요? 뭐 사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 요 놈하고 요 놈이지 뭐. 무기 보조 아니 엠블렘하고 보조 무기 LD 030이 하고 위장도 있어.
요놈은 이제 AD하고 세트 효과가 있으니까. 아, 뭐가 문제다? 돈이 문제. AD 030 달러면은 거의 뭐 1500, 2000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할 바 이게 훨씬 낫지. 이건 싸잖아요. 개 비싸잖아. 좋은 놈이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뭐. 오히려 이쪽을 다 바꾸는 게 더 살지도 모르지 뭐. 팔고 살 수 있는 무이니까. 제일 좋은 놈은 보조무기다 결국. AD하고 밑잠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장갑 쪽이 아닐까 싶긴 하네. 아, 기본은 되겠으니까. 이놈이 만약에 위잠과 아래잠을 가져왔을 때 9%라고 썼을 때 12% 이상은 가지고 됐고. 이놈은 이제 7호에 만약에 744 가져오면 이놈도 이제 3%에다가 5% 정도 넣는다고 치면 이제 한 8% 되는 것 같아. 무기 추업은 2추의 보공 넥살입니까? 그래도 뭐 여유 되시면은 그래도 1수가 좋긴 하죠. 1수 공격력이 200대는 나오겠군요. 그죠? 공격력 50이 올라간다고 쳤을 때. 근데 저는 못 뽑았습니다. 난 안 나오더라요. 나도 한 1500개 해봤나. 한 2000개? 더 많이 해봤겠지. 한 번도 1초 못 뽑았어.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아, 무기초 뽑으면 좋지. 근데 나와야 말이지, 내 말이. 그럴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아, 대충 순서가 정해졌습니까? 그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